영국 현지 시간으로 그제 오후 3시 반쯤 런던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교통 상황으로 인한 일정 변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일정은 찰스 3세가 주최한 환영 행사뿐이었습니다. 일정 3개 중 2개가 취소된 건데 특히 여왕의 관이 안치된 웨스터민스터 홀에서 조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의 조문 사진과 비교되면서 당장 홀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조문하러 가서 정작 조문을 못한 것 아니냐, 외교 참사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조문이 자진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사전 조율 없는 방문으로 조문이 거절된 것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영국 왕실로부터 호송 차량 등 각별한 의전을 제공받았다면서 오후 2, 3시 이후 도착한 정상들은 하루 뒤인 오늘 조문록을 작성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홀대 논란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와 남은 가족을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 같은 스푼마저 활용되는 것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극심한 교통정체를 미리 감안하지 않고 빠듯한 일정을 계획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